네, 반갑습니다. 시장님, 아니, 시장이 왜 이런지 지수 왜 이렇게 좀 힘이 없을까요? 어떻게 네, 보세요, 그거, 시장님? 네, 아주 제가 속사포처럼 말씀을 준비했습니다. 일단 먼저 미국을 보면 아 그냥 와 끈끈 해석이 다 끝났습니다. 아 정말 와. 그래서 요거 일단 이 주가는 계속 사이클이기 때문에 반복이 되거든요. 그러니까 이번에 잘했으면 다음에 더 잘하고 못했어도 다음에 왔을 때 부자 되려면 얘를 꼭 알아야 됩니다. 요번에 1등 공신은 꼭 알아놓으십시오. 이렇게 트윈 캔들 나면 주가가 바닥을 찍을 때 아주 요긴하더라. 꺾어질 때 밑에 잘 올라갔던 것도 장대목으로 트윈 캔들 나면 꺾어지더라. 요거 처음에 꿀팁 하나 제공하고요. 2020년도 3월 때 바닥을 찍을 때도 요 현상 왔다라는 것이 첫 번째고요. 근데 두 번째 거 요거 한번 볼 만합니다. 이게 뭐냐면 보통 일반적으로 주가가 바닥을 찍을 때는 저점이 먼저 높아져요. 저점이 먼저 높아지고 그 다음에 고점을 돌파해요.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쌍바닥입니다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. 근데 재밌는 것은 바로 여기예요. 저점이 먼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아예 고점 근처까지 심지어는 고점을 살짝 돌파하는 게 있습니다. 이게 여러분께 그동안 얘기했던 역헤드 숄더의 패턴이죠. 즉 왼쪽 어깨 숄더 예, 이거 한 뭐 일주일 동안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. 예, 여기가 헤드 부분인데 이게 지금 4600선대 라인을 결국은 살짝 걸쳐서 올라왔습니다. 근데 아주 굉장히 의심스럽죠. 지난번에 정 앵커가 질문하는 걸 제가 들어봤는데요. 아니 지금 금리가 역전되고 있고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이원물과 시원물도 역전되는데 예, 왜 이러냐라고 하잖아. 이제 이런 게 있어요. 금리가 이제 착각하기 쉬운 게 금리가 역전되는 것 자체가 곧바로 경기 침체를 예고하거나 주가 꼭지를 나타내는 신호는 아니라는 거죠. 무슨 얘기냐면 도미노처럼 신호 이게 시차가 온다는 거죠. 딱 때렸을 때 저기서 직접 경기가 꺾어지고 주가가 꺾어졌구나 그럴 때 통계치 보니까 한 1년 정도는 걸린다는 거죠. 아, 다만 현재 주가 앞에서 어쨌든 아, 이 역전되는 현상이 되면 주가 올라가다가 순간 후룩 무너질 수 있으니까 그건 조심하는데 그것도 우리가 이미 대응처 해놨죠. 이렇게 장대 모으거나 특히 대응의 전략. 제가 그런 얘기 했죠. 30년 동안 예측, 저기, 저도 이 연구를 했지만 예측은 저도 많이 틀립니다. 그러니까 항상 예측과 항상 제가 보고내는 가위바위보 가듯이 오버드가 나오기 전까지 괜찮다. 자, 이제 두 번째 질문. 방금 질문했던 대로. 근데 우리 장은 왜 그래요? 그럴 때 제가 사실 이전에 한번 설명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. 우리 장은 왜 그럴까요?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. 일단 첫 번째 하나. OECD 경기선행지수가 이미 꺾였습니다. 이미 작년 7월 달에 경기선행지수가 꺾여서 우리 장은 요만입니다. 그럼 미국은 왜 저래요? 그럴 때 우리랑 저기는 체질이 다르대요. 우리는 제조업 중심의 체질이고요. 저기는 서비스업 중심의 체질이에요. 그러니까 경기가 나빴을 때 우리는 타격이 큰데 미국은 타격이 작기 때문이 첫 번째 이유다라고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럼 두 번째 아, 이건 사실 호불호가 있는데 우리는 선제적 대응으로서 금리를 벌써 세 번 올렸습니다. 금융 불균형 때문에 올린 거죠.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서 올린 게 아니라 부채가 쌓여가고 부동산이 과열이 되고 그래서 금리를 세 번 올렸는데 이건 호불호가 좀 약간 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. 이 금리를 지금의 경기가 감당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는 측면이 우리가 봐야 되고요. 그다음 세 번째는 패턴으로 보면 이미 우리는 이렇게 60선에 쌍봉을 줬어요. 이러면 위험하거든요. 근데 미국은 얘는 아직 외국입니다. 혼자는 외로 둘이기 때문에 얘는 아직 아니기 때문에 얘는 아, 상대적으로 좀 더 강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. 그래도 누차 얘기했던 대로 종목 장사는 되고 있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실적 주도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. 반도체 연결돼서 넥스틴, 그다음에 양극재 재료 관련해서 나노신소재, 그다음에 화장품주 올라갈 때 화장품주보다 더 가는 것은 이 톤이 더 많이 올라갑니다. 연후 이렇게 실적 좋은 것들은 계속 선별적으로 보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